교수님. 예. 날씨가 선선해지면 아, 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 막 입에서 군것질. 아, 추운이. 살찐다며. 아, 근데 다이어트에 좋고 건강한 막 섬유소 많고 비타민C 풍부한 그게 있어요. 바로 뭐지 그게?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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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지금. 네. 네. 결국 여기 지금 우리 박 PD가 쌓아놨는데 이게 반건조 고구마 말랭이. 무말랭이 아니라 고구마 말랭이. 구미마루. 구미마루. 네. 한번 보내주셔서 먹어봤는데 쫀득쫀득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네. 우리 저 집사람이 등산 뭐 트레킹 다니는데 간식으로 이거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진짜 이거 여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네. 그 약간 끼니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끼니? 하나. 예. 네. 이게 한 끼 돼요? 이게 다이어트식으로 해가지고 한 끼니에다 우유를 이렇게 먹고 한 끼니 가볍게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빨에 살짝 낀다는 거예요. 붓거나. 네. 그런데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이렇게 돌려서 먹으니까 이 젤리같이 말랑말랑하고 맛있다고 그래요. 이빨에도 덜 끼고. 그래서 치과 치료하는 분들은 반드시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서 드시라고 합니다. 제가 왜 꾸물꾸물꾸물 손 움직일까요? 뭐. 10분에서 15초 돌려온. 아, 그 돌린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먹어보고 진짜 붓는지 안 붓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과자같이 생겼어. 젤리같이. 진짜 엄청 좋아해요. 덜 붓긴 해요. 완전 쫀득쫀득합니다. 근데 이 구미마루 제품이 맛있는 이유가 진짜 있대요. 뭐죠? 이게 뭐 찌거나 삶지 않고요. 군고구마를 이렇게 말려서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구워가지고 말린 거라고요? 네. 구미마루가 전라도 해남에 있는 농가하고 아마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수급 계약을. FDA 안전성 검사 통과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고구마 이외에는 뭐 그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한 고구마로만 만든 거고요. 이렇게 가미된 단맛이 나는 게 있었는데 이건 가미된 단맛이 아니어서 전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다 달라 보이잖아요. 얘가 70g인데요. 70g. 70g은 2,400원. 그다음에 100g은 3,800원. 그다음에 200g은 7,000원입니다. 아, 통에 들은 게 200g이에요? 네. 근데 이 고구마 말랭이요. 200g 만드는데 고구마 1kg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격 대비 엄청 싼 거예요. 전화번호는 010-8305-7018.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에 GL 푸드스토리 검색하셔서 홈페이지가 아닌 스마트 스토어에 주문하시고요. 사건 의뢰라고 적어주시면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요. 100g 한 봉지를 그냥 서비스로 드리고요. 2만 원 이상. 네. 예. 3만 원 이상 고객한테는 택배비 무료 배송이 됩니다. 아마 우리 방송 아니면 볼 수 없는 절대 들을 그렇죠. 수 없는 걸 겁니다. 총기의 모든 것입니다. 저 사실 전 사격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가 좀 있는데요. 제 앞에 오늘 오신 분은 제가 중앙경찰학교에 있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입니다. 저한테 정말 그 회상을 하게 하시는 분인데 또 귀하게 모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퇴직하고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경찰관들은 아마 전부 다 우리 총 쏘는 방법을 우리 김성환 교수한테 배우고 나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저는 86년도 형사기동대 요원으로 들어와서요. 86년. 서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중앙경찰학교 지도교관을 가려고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우연치 않게 사격교관의 길로 들어서서 근데 사격은 거의 이제 그 잘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요. 저는 이제 군에서 특수부대에서 좀 근무했었어요. 전방에. 그러니까 네. 지도교관에 대해서는 유니 프로파일러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도교관이 뭔지 모를 것 같은데. 저는 지도교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요. 경찰학교 입학하면. 네, 경찰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각각의 지도관들이 배정이 돼요. 그 기수에 따라서. 숙시가니까 거기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자는 곳에 그 지도관분들이 한 명씩 배정이 되시는데 여자분들은 여경들은 여자 지도관분이 있고 남자분들은 남자 지도관들이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지도관 교실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샤워하다가 들킨 적이 있어가지고 지도관 샤워실을 사용하는 교육생은 없지.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엉뚱한 짓을 꽤 했더니까 엄청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도관님이 저한테 제가 그때 아 저 여기서 자랑 좀 해야지 제가 중간고사 1등을 했는데 지도관님이 저한테 정말 이렇게 쳐다봤어요. 제가 1등 할 애가 아닌데 이러면서 그래서 지도관님한테 항상 찍혀가지고 이게 왜 그 구호하잖아요 밤에 네. 그것도 못해가지고 항상 찍혔던 사람인데요. 고문관이 1등하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되게 편안해 보이시고 되게 스윗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저 아직 기억에 왜 사격장 가면 항상 교관 교수님들 더 엄격하시잖아요. 총기 다루다 보니까 총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저는 호랑이 모습으로 되게 기억을 하고 네. 있었는데 오늘 딱 들어오시는데 너무 웃으시면서 환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아우님 또 나하고 만나서 진짜 오래간만에 봤네. 네. 저하고 또 고향도 갔습니다. 저 밝을 명자 푸를 청자 명청도 사람이라서 말투도 저랑 얼추 비슷할 거예요. 네. 저도 여기도 밝을 명자 푸를 청자 명청도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참 딸 잘 있어요 딸? 그 푸르드 101 그 네. 거기에서 이제 잘 나가다가 네, 네. 중도에 내려와서 네. 개인 그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럼 따님이 가수세요? 예. 와. 걸그룹 마이더스 예. ENT인가 했었죠.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습생 생활을 그만두고 지금 현재 싱글 앨범을 준비 중인 김연경입니다. 아이 노래 잘하고 이쁘고 그래요. 거기도 저 집도 외동딸 딸랑 하나야. 예 맞아요. 11년 만에 났어요. 아 진짜 나하고 비슷해요. 아이돌 할 정도면 엄청 예쁘고 진짜 실력도 좋고 아, 작사 작곡도 직접 하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 나가면 이제 한 명씩 다 김연경 씨니 다 처음 아 인터넷에 김연경 하고 치면 바로 걸그룹 마이더스 ENT 딱 뜨던데. 배구 선수가 좀 나오죠. 아, 김연경이 배구 선수 김연경이도 있지만 네, 네. 김성환 교수님이 사격의 달인이시잖아요. 달인이죠, 달인. 네, 네. 제가 궁금했어요. 교수님 얼마 정도 저희가 거의 200점 만점이 보통 만점인데 어느 정도 나오세요? 아무런 그 실수를 하더라도 흑점 밖으로는 벗어나지 않고 와. 평균 95점 이상 정도는 나오죠. 100점 만점. 권총 그냥 아무렇게나 네, 쏴도. 네, 네. 와, 그건 거의 달이냐 그거. 네. 솔직히 말해서 권총 저거 안 맞잖아요. 네. 진짜 네, 잘 안 맞거든요. 네, 안 맞잖아요. 아, 저희가 속사라고 해서 빠르게 쏘는 거 막 이제 막 네, 쏘는 거 그러니까 허벅지 정도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놓는 게 속사. 그리고 완사는 그렇죠. 동그라미 이렇게 원으로 그려가지고 그거 표적지 있죠. 네, 그 하는 게 이제 저희 완사라고 해서 가져오셨네. 네. 와, 총 200점 만점인데요. 이게 예, 이게 속사. 이게 속사를 쏘는 거예요. 제일 점수 많은 게 이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네. 네. 근데 이거 진짜 빠르게 쏴야 돼요. 15초에 쏴야 돼요. 네. 다다다다다다. 다섯 발을 15초? 네, 네. 그러면 3초 이내에 쏘는 거네요. 그렇죠. 한 발에 3초. 한 발에 3초.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경찰은 아주 대한민국 경찰은 인권 경찰입니다. 보세요. 복부 쪽을 쏘면은 2점밖에 안 돼요. 허벅지 양쪽을 쏘면 이건 5점이에요. 이게 가장 점수가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무릎 아래를 쏘면 이게 4점이에요. 그래서 총 쏠 때 점수 많이 받으려고 쏘다 보면 요 가운데로 다 세요. 여기. 가랑이 사이로. 가랑이 사이로 다 세는 바람에 이거 노리다가 점수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여기만 노리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것만 점수 받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이유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이거 김 교수님 왜 이렇게 배점을 이렇게 따로 했죠? 네. 5점, 2점 이거를? 그 아무리 흉악한 범인이라 하더라도 네. 그 죽이지 말고 잡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잡으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허벅지 속이나 네, 네. 하체에 쏴서 이게 점수를 많이 주는 네. 거고 복부 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2점이고 가슴 위쪽으로 심장 부위는 없습니다. 그렇죠. 가슴 위쪽으로는. 근데 제가 경찰학교 있을 때 그 호주 왕립경찰학교 가가지고 거기 사격을 하는 걸 봤어요. 표적지를. 그랬더니 걔들은 상체 머리까지 요 반을 남겨놓고 심장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혹시 이 표적지 아닌가요? 어디 한번 보 이겁니다 이거. 예, 네, 이거는 제가 저 호주 경찰학교 가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가슴팍에 한 방 쏴가지고 죽는 장소가 10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하고 외국의 다른 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대한민국 경찰은 임마 그 사람 안 죽이려고 5점짜리를 허벅지에 넣었는데 니네는 한 방 쏴고 사람 죽이는 쪽으로 연습을 하면 어떡하냐. 니네가 그렇게 인권이 발달했다는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가관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경찰이 총을 쏠 정도 되면 죽어도 괜찮은 놈이래요.
그 말 한마디로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경찰이 총을 쏠 정도가 되는 사람이라면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다르네요, 우리하고. 오히려 급소가 점수가 가장 높은. 뭐가고 네. 머리도 10점이네요, 보니까. 네. 저는 이 호주 경찰이든 외국 경찰이 이런 표적제를 갖고 있다라는 건 경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되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경찰이 그 정도로 쏠 정도면은,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들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런 표적지가 나온 건데, 갑자기 저희 표적지가 갑자기 씁쓸해지는. 실제로 진짜 많이 경찰들이 총을 쏘나요, 교수님? 1년에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총기 사용했다는 보도가 없었고요. 올해 없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지금 테이저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테이저건. 그리고 지금 사람에게는 거의 사용 안 하고 멧돼지. 멧돼지 네. 맞아. 멧돼지한테 계속 쏘더만. 도심. 아 그럼 사람한테는 올해 진짜 한 번도 쏘지 네, 않았네요. 그 보도가 없었어요. 솔직히 총 쏘는 거 뭐 저 형사 오래 했지만 형사랑 오래 전부터 총 차고 댕겼잖아요. 네. 우리 총 있는 거 오히려 거북스러웠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끼리는 총은 던져서 대갈통 맞춰갖고 잡는다고 형사들은 맨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번 쏴가지고 어디 이제 뭐 다리라도 관통하고 되면 그 이후에 보고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총 한번 쏘면 아주 엄청나게 시달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 구상권이 있잖아요. 또 이제 그 총 맞은 네. 놈이 예, 소송 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구상권이라는 게 국가가 먼저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면 또 다시 이 경찰관은 국가한테 그 돈을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징계 따라오죠. 그다음에 잘못하면 경제적 손해까지 오죠. 잘못 쏜 경우. 네. 뭐 정당한 사유로 총을 쏴가지고 맞춘 경우는 그거는 그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합리적인 거 여기 네. 저 쭉 나와. 지금 오늘 준비해 주신 거 내용이 네, 그거죠? 그렇죠.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쏠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아,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경찰 승진 시험 공부하다 보면 그 실무에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합필 상보, 합리적, 필요적, 네? 필요, 상당성, 보충성 이걸 그 네 가지 갖춰야만이 이게 총기 사용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네. 합리성.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거기에 정말 내가 예 네, 맞아요. 이거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그 판단은 현장 경찰관만이 하는 것이거든요. 네. 참 되게 두려워. 근데 교수님 이거를 총을 쏴야 될지 안 쏴야 될지를 합리적으로 그 아각거리고 댐비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관이 무슨 신입니까? 순식간에 주의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아 이건 총 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어요. 이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위해를 주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경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위해를 줄 수 있는 건 뭐고 아닌 경우는 네. 어떤 게?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네. 나와 있어요. 경직법에 네. 10조상 네. 10조사 네. 무기 사용에 네. 나와 있는데 요건 네. 네. 정당방위 정당방위 때는 네. 그러니까 상대가 만약에 경찰관한테 칼 들고 덤빈다면 혹은 뭐 걔가 엽총 들고 덤빈다면 네. 정당방위로 총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긴급피난, 네. 긴급피난 네. 경우 장기 3년 이상 범죄 여기 장기 3년 이상. 저 이거 되게 궁금했던 게 쏠 때 제가 장기 3년인지 어딘지 범위를 어떻게 저도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저게 도망가는 사람이 저게 절도범인지 네. 뭔 범인지 그렇지, 누가 인지를 네. 잡고 있는데 맞아요. 그게 애매합니다. 이게 저 사람이 무슨 그렇다고 막 법률이 생각나는 것도 네. 아닌데 그래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일 때는 경찰관도 총기 써야 되겠죠. 그렇죠. 뭐 칼 들고 덤비고 내 생명의 위협 혹은 경찰관 이외에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위협된다면 총기 사용해야겠죠. 그건 정당방위 긴급피난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거 이 처단형이 3년 이상이라는 걸 죄명 그거 변호사들도 죄명 가지고 그 많은 조문 중에 몇 년 이하 몇 년 이상 이거 몰라요. 그렇죠. 법전 찾아봐야 네. 돼요. 네. 그거를 경찰관한테 경찰관이 장기 3년 이상의 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해지 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 만든 새끼가 딱 웃기는 새끼야 이거 이 법 만드는 새끼 자체가 거기에 또 이제 또라이에 또라이 제가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게 또 다른 게 또 있는데 14세 미만자 임산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산부나 14세 미만자한테는 네. 총기 사용 지금 그게 그 마찬가지로
그 덩치가 큰 사람이 있거든요. 14살짜리. 네, 그, 그러면 거기 그, 저것도 저 아이도 14살인지 네, 아닌지 그렇죠. 또 금방 어떻게 판단해요? 임탈도 마찬가지로 뚱뚱하신 분도 있고 배 나오신 분도 있는데 그게 경찰한테 지나치게 네. 이, 저, 네. 저, 애매하죠. 저거. 애매하고요. 그래서 그때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분이 이제 재판을 받을 때 그 얘기를 하라고 하셨대. 가면은 이제 저희가 불려가잖아요. 총을 쏘게 되면 총기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아 장기 3년인 거 알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 몰랐다고 하는 게 다 대부분이래요. 어떤 법률인지 알고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냐 알고 쐈냐고 하면 대부분 경찰관이 아니 잘 몰랐다. 그 상황에서 위험하니까 쐈다라고 했는데 그때 교육을 어느 분이 해주시더라고요. 무조건 나는 제 전업이 강도라고 생각하고 쐈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중대 범죄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진짜 저희가 이게 기준이 3회 이상 물건을 그 위험한 물건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을 명령받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 총기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총 내려, 총 내려, 총 내려. 네, 칼버려, 칼버려. 칼버려, 네, 칼버려. 칼버려, 네. 칼버려. 예. 네. 아, 그거 구두하다가 제가 맞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대간첩작전 경찰이 동원되니까 네. 간첩한테 총 쏴야겠죠. 그거 그러면 그런 경우는 경고 없이 쏘는 경우입니다. 네, 아, 그거는 맞아요. 경고 없이 쏘는 네. 거죠. 네. 공포탄 없이. 네, 저도 공부할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예외상. 그러니까 대간첩작전은 뭐 네. 하기야 총벌이 할 이유가 뭐 그쵸. 있어요. 바로 잡아야지. 네. 네. 그런 거고. 주위에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총기를 사용하라는 얘기 자체가 이렇게 추상적일 수가 없어요. 경찰이 신이 되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이 총기 사용 요건은 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교 교수님이니까 제일 많이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학자들도 대부분 그 이 지금 이 부분 예,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상황 정도면은 딱 상황이 맞닥뜨리면 저는 경찰관이 총 아예 못 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현재 총 안 쏘죠 거의. 안 쓰죠, 안 쓰죠. 경찰관들이 그 요건 때문에 네. 총 안 쏩니다. 아예 거의 죽기 일보 직전 멧돼지니까 밥 먹고 쏘는 거죠. 사람을 향해서는 총기 사용하는 거 어려워요. 저도 32년 동안 강력형사 생활하면서 사람을 향해서 총 딱 한 번 쏴봤어요. 언제 쏘셨어요? 네, 그 조폭 관련돼서 뭐 그 속된 말로 이른바 얘기하는 사심칼 들고 여러 명이 덤비니까 맨 앞에 있는 놈 허벅지에다 한번 당겼는데 그 이후로 트라우마 엄청 겪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 다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 그러면 납작 엎드리더라고 순식간에. 그런데 그거 정말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무서워서 쏜 겁니다. 저도 당황해서. 저도 한번 그 이게 경찰관이 네. 총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웬만해서는 강심장이 아닌 걸 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불가능해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 경장 때 서울 금천경찰서 네. 예, 옛날에 남부경찰서 네. 가리봉 오거리에서 예, 예. 그 특수 공무집행 방에 경찰관 칼 들고 덤비는 거 예, 칼 찌르고 도망 도주하는 범인에게 총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 다리를 쐈는데 밑에 그 하복 뭐, 종아리, 네, 종아리, 종아리 부위. 아킬레스군 어어. 부위에 거기 맞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그 뭐 그게 고통스럽게 뒹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릎을 딱 꿇으면서 그렇죠. 욕을 하더라고요. 할 말을 다 하더라고요. 욕을 다 하죠. 네. 뭐. 복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복부에 맞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그렇죠. 저는 그때 안 그랬으면 잘못되었으면 복부에 맞았으면 못 벗었죠. 예, 예. 거기서 퇴직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 경찰 총 쏘면 무작정 네. 같은 감찰 조사 받는 건 필연이 그렇죠. 필수니까 네. 지긋지긋해서 차라리 총 안 쏘고 던져서 잡았다니까요. 던져서. 네. 아니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 이게 뭐 얘기하다 보면 경찰관들이 총 되게 많이 쏘잖아요. 그래서 가끔 드라마 경우와. 보면서 저 총 쏘면 어떻게 뒤에 감당하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실제로 저한테 경찰관들은 왜 총을 안 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혹시 저기 뭐지 위험할까 봐 안 쏴요? 그러는데 저희 뭐 여기서 목구멍에서 아니요 저희가 위험한 스스로가 위험할까 봐 안 싸요라고 얘기하고 막 한 생각 얘기했던 그 기억도 나요. 민간인들이 그 총을 휴대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 상황이 그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해당이 거의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오폐산 터널에서 예, 예 오폐산 터널에서 그 엽총 아, 네네. 사제 총기로 발사해가지고 경찰관 하나 죽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경우. 가끔씩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경찰관들도 평상시에
아 이제 총을 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엽총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다른 사제총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 설마 나한테 올까? 그리고 아유 뭐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을 또 하니까 경기도 화성에서도 또 발생됐었잖아요. 맞아요. 경기도 소장이 죽었죠. 예, 네. 2층 그 가옥에 올라가는데 그 상대편에서 엽총으로 살해 무방비 상태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난 그거 진짜 답답하더라고. 네. 평소에 안면이 있다고 하지만 총기 들고 설칠 정도 되면 그 사람은 물불 안 가릴 네. 상황이었는데 진짜 안타까운 네. 죽음이었어요. 이거. 좀 보여주시죠, 뭐 이게. 둥근 직경. 여기 네. 이게 지금 경찰에서 사용하는 38 구경이죠? 아, 그 모형총입니다. 네, 모형총인 건 네. 알아요. 근데 완전히 똑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총이 네. 제가 2002년도에 경찰학교에서 사격교관할 때 그때 그 산총인데 이 총이 실제 권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여경이 어떤 여경이 그 총기 이렇게 이 총을 가지고 훈련을 하다가 실제 총하고 바꿔서 무기고에 입고했어요. 아, 이거를. 네, 그래서 거기 그 담당자가 거기 그 무기 관리하는 직원이 총 한 정 없다고 난리 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경 교육생이 가방 속에 이걸 실제 총을 자기 넣고 이걸 거기다 넣은 거예요. 아,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네. 아,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격을 어쨌든 그 일정 점수를 달성을 해야 졸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희가 이런 사제총들을 사실 다 공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공동 구매를 해요. 공동구매. 네, 그래가지고 갖고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가끔 이제 사격장까지 같이 가가지고 네. 이제 거기 옆에서 연습을 하거든요. 하다가 이제 네. 저 실제 권총 받아갖고 그거 그렇죠. 하고 난 다음에 반납할 때는 저 지가 그렇죠. 샀던 거를 반납하고 네. 진짜 권총은 가방 넣어갖고. 네, 그렇죠. 근데 무게가 엄청 틀린데? 정신이 없으셨구나. 정신이 네. 없는 거지. 이게, 이거 일반인들도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인터넷 검색하면 이 총은 안 나옵니다. 네, 이제 안 나옵니다. 이거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똑같잖아요. 이거를 저 때까지 네. 있었는데 네. 제가 그리고 회사 들어 나와서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저도 연습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이미 네. 안 팔더라고요. 지금 경찰은 전체가 다 이겁니까? 네. 아, 지금 4인치하고 3인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여기 총신이 네. 짧은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나 짧은 거 썼거든요. 네. 그거는 2인치. 네. 그거 여기다 넣고 댕기기 네. 편하라고 이거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형사들은 2인치. 예. 2인치 짧은 걸 쓰거든요. 옛날에 뭐 장군용이라고 해야죠. 장군용이라고 했던 거. 그거 좀 짧은 거를 네. 여기 넣어갖고 댕겼거든요. 네. 아, 총신이 길면 길수록 명중률이 높습니다. 아, 이게 길수록 네. 이 부분이 네. 길수록. 네. 네. 여기 짧으면 그러니까 명중률이 떨어지고 조준장이라고죠 조준장 아. 조준장이 길면 길수록 명중률이 높아요. 아 그러면 내 거는 그러니까 짧은 거라 잘 안 맞는 네, 거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 첫 발에 공, 두 번째 공포탄, 세 번째부터 실탄 이렇게 해가지고 실탄 세 발 들어갑니다. 아 요즘에 바뀌었군요. 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총차지 뭐 삼단봉 차지 무정기 네. 차지 네, 진짜 무거워요. 네, 무거우니까. 정장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허리띠도 무거워가지고요. 허리띠 자체도 무거운데 거기다가 진짜 삼단봉하고 그러다가 저희 손전등까지 다 필수니까 네. 하다 보면 진짜 무거워요. 네. 그리고 형사분들은 여기 가슴에서 이렇게 네, 여기서 지금 지구대 그 순찰 요원들도 그 개인 조끼가 있어서 조끼에 다 합니다. 네. 왼손용도 있고 왼손용으로 하는 경우 많이 바뀌었구나.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요. 또 방범 장기. 아, 맞아요. 안 되면은 네. 불편한 게 네. 너무 많으니까. 그러는 네. 베레타 권총. 네. 베레타 권총. 그건 네. 이것도 자동 권총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네. 자동 권총입니다. 네. 이건 그것도 경찰에 사용하나요? 네. 이거는 국정원 같은데. 아, 네. 국정원에 네. 사용하는 네. 건 또 네. 그거예요? 네. 국정원에 사용 근락. 네. 그건 또 뭐예요? 네. 근락 권총이나 독일제. 네. 이런 건 진짜 소지하기가 되게 좋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여기에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창 결합하고 이렇게 탁 하면 그때 이때부터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땅일 때 땅이는 순간마다. 아니 이거 국정원 애들은 이렇게 가볍고 좋은 거를 주면서 경찰한테는 수용증 줘가지고 이렇게 가벼운 거 주면 얼마나 차고 댕기기 편하고 조준도 참 편하게 네, 하거든. 네. 이거는 무거워가지고 여경들이 그러니까 저 여성 경찰들이 힘들으니까 흔들흔들하는 건 이게 무거워서. 아, 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 엄청 무겁거든요, 네. 수영치. 이게 600. 그 865g. 465g이니 네. 이 865g을
이 손으로 아이고. 네, 저희 파지라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는데 저는 그나마 손이 큰 편이에요. 저기다 빈총 쏘는 거 아니에요? 네. 빈총 맞으면 3년째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손이 커서 다 파지가 돼요. 근데 손이 작은 여경들은 파지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다 전체 총. 그러면 그런 여경들한테는 거기에 맞게 이런 거 준다든지. 뭐 근데 뭐 어차피 우리는 그 개인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화 형태지 뭐. 아 이런 걸로 다 바꿔주면 안 되나 이런 걸로 경찰. 아 그러잖아도 그 일선에서 우리도 그 외국 경찰 같이 그 좋은 그 총으로 바꾸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이 38 리벌과건 총이 사실은 구경이 크기 때문에 그 위력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예. 그래서 좀 그 약한 걸로 바꾸자고 그렇게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전에는 대우정밀에서 투투권총이 나타나 있었어요. 아, 네. 그거 저 볼펜 앞에 10만한 거 그거 맞아도 그렇죠. 쪄댕겨요. 쪄댕겨요. 그거 총 쏴봐야 신창원이한테 그거 쐈는데 말짱 꽝 그렇죠. 됐잖아요. 그거. 허벅지 맞았는데 쪄댕기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탄창식이거든요. 이렇게 네. 자동으로 나오는 게. 그 이후로 들어간 거예요. 예, 네, 그 대우정밀에서 만드는 네. 건데 티티권총 네. 실탄이 딱 요거만 했어요. 맞아요. 네. 요거만 했어요. 네. 요거 반만 했어요. 이렇게. 요 정도 실탄이 있어요. 화약권 그러니까 생겼어요. 따끔따끔하는 정도니까 네. 신창원이가 맞고 뛰는 거죠. 네. 따끔따끔한 정도니까 그거를 대우정밀에서 경찰총기라고 22구경을 만들어서 지급을 했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엉켜요. 쏟아보면 네. 추출이 안 되고 맞죠. 피가.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다 아, 진작 들어갔죠. 진즉 없애버렸죠. 네. 이거 그러면 최대 어디까지 유효 사거리예요? 아 예, 군대도 우리 어차피 우리 경찰 했으니까 유효 사거리. 총기는 이제 그 재원 특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원. 네. 그러니까 그 최대 사거리는 1,600m. 권총도 네, 그렇게 네, 많이 네, 나와요? 네, 1,600m. 1,600m 네, 나온다고? 네, 권총이? 네. 그리고 유효 사거리는 50m입니다. 아. 그래도 저도 처음에는 이거 매뉴얼이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계속 떠들어봤어요. 근데 1,600m 맞더라고요. 아우 네. 1,600m 있는 사람을 와 이게 그 살상은 안 되죠. 그냥 거리만 나가는 거. 거리만 네. 날라간 최대 네. 거리가 네. 1,600m. 네. 와 그런데 이제 가장 적정한 그 50m. 50m. 네. 사람에게 이제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리는 50m. 그래도 50m면 꽤 기네요. 와 네. 그런 말이 있는데 권총은 진짜 5m만 떨어지면 도망가도 안 맞는다고. 아 그 외국에서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이 범인 검거 수칙이 중에서 그 2인 1조 범인 현장 뭐 그 하고 3m에서 이렇게 하는데 3m에서 쏘면은 그 이 범인이 벌써 칼 들고 찔러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이 수칙은 지금 바뀌어 있는지 모르지만 위험한 그 수칙이거든요. 외국은 그 21피트 룰이라고 해서 그 14.4 21피트라고 몇 미터? 6.4미터? 그 정도에서 그 뽑아서 쏘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아, 네. 아 근데 우리는 네. 3m. 두 발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상대편이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좀 허튼 시작하면 바로 쏘잖아요. 그래서 21피트에서 두 발을 충분히 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가 적당한 거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3m라고 좀 써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아. 3m면 팔딱 뛰면 네. 찌를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명중률을 그때 그 본청에서 한번 그 이렇게 그 이 연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격 잘하는 그룹하고 사격 잘 못하는 그룹하고 두 개 해서 6m, 아니 7m, 10m, 15m 세 개지를 했어요. 근데 15m에서는 자기 잘하는 사람이 월등히 표시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3m, 6m, 7m 이 정도 거리에서는 잘 쏘는 사람이든 뭐 사격 마스터든 사격 저주자든 똑같구나. 네, 똑같아요. 맞추는 거는. 맞추는 거는. 네, 네. 아, 그런데 이제 또 치죠. 허벅지 안 쏘고 머리에다 쏴버릴까 모르죠. 그리고 이제 그 이 경찰 인재 개발원에는 자동화 타켓트가 있어요. 이렇게 그 범인들 올라오는 그 상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맞추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 이 사격 잘하시는 분들은 다 거의 다 10명이면 10명 다 맞추는데 사격 못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 3명 정도는 이렇게 못 맞추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잘 맞춘다는 얘기죠. 그 정도 거리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건 낭설이죠. 5m만 떨어져 있으면 권총 들고 꼼짝만 해도 내뛰어도 안 괜찮다고 그런 건 다 헛소리입니다. 그건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5m 근데 그 도주하는 차량의 뒷 타이어에 맞춰 가지고 가끔
검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5m 같은 경우는 잘 맞추죠. 그렇죠. 5m는 잘 맞추죠. 네, 잘 맞추죠. 근데 5m는 뛰라고. 왜냐하면 우리 경찰이 15m에서 사격 훈련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15m. 5m는 식은 좀 먹게 해요. 아, 우리가 15m입니까? 네. 네. 거리가? 네. 어, 근데. 훈련, 네, 거리가. 그러면 15m 이상은 떨어지면 도망가라. 어, 저는 15m도 했다가 조금 앞에서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그 사격장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근데 처음에 제가 총 쐈을 때 기억이 저도 아직 확 들어오는 게 남자분들은 다 어쨌든 군대 같아서 싸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처음 쐈는데 첫 발 탁 나가는데 뭐 처음에 충격이 좀 있을 겁니다. 뒤로 밀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어느 정도 밀리겠어. 그리고 꼭 기막이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어느 정도나 기가 그 하겠었는데 팝을 딱 쐈는데 저도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뒤로 너무 많이 밀리는 거예요. 게다가 소리도 얼마나 큰지 저는 아직 처음 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총 잘 쐈을까요? 과감하게 쐈을 것 같습니다. 예? 과감하게. 잘 쏘셨대요. 네. 잘 쏘진 않고요. 어, 낙제점은 항상 면했어요. 한 80점대 중후반. 저도 맞힐 때쯤 그 정도 나왔어요. 나는 애초부터 그랬어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총기 사용 요건은 제가 볼 때는 경찰관한테 총 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지금 현재 상태의 총기 사용 요건을 주면서 경찰한테 총기를 맡기는 거는 그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 코미디입니다. 절대 지금 현재 사용 요건 가지고 이게 존재하는 나는 경찰관 총 못 쏩니다. 네. 사실 저도 지구대에 있을 때 총을 그 무기고에서 총알 하나하나 넣을 때 진짜 제가 지금 끝까지는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했지만 그 넣을 때 마음이라는 건 되게 부담감이 엄청 그러니까요. 크거든요. 그리고 허리춤에다 총을 찼을 때 그리고 진짜 어떤 상황에 이제 저희도 맞닥뜨릴 때 총을 쏠 뭐 쏠 상황은 없었지만 내가 만약에 총을 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과연 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법조항을 알다 보니까 그때 제 판단도 뭐였냐면 난 못 쏴였어요. 못 쏴요. 네.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의 일에 대해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뭐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은 그땐 또 모르겠지만 저 자신만을 위해서는 절대 못 쏘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총은 사실은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군인들은 일저 한 발 쏴갖고 한 그죠. 명의 적군을 죽이는 거예요. 일발 필살. 일발 필살이 최고의 가치예요. 네. 그렇지만 경찰은 일발 필생입니다. 네, 그렇죠. 경찰이 총을 쏠 때는 한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쏘는 총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발 필생이라고 네. 늘 생각이 드는데 예, 앞으로도 뭐 사격 관련돼서 강의하시고 그러면 경찰들이 총기 사용 관련돼서 정말 정해진 그 기준 요건을 잘 지켜가지고 억울한 희생자가 없도록 꼭 교육 좀 잘 시켜주시고요. 네. 고생했어요 장 씨가.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우리가 사인을 그때 몇 권 했는데요. 네. 사인한 거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인을 꼭 받고 싶은 분들은 혹시 사인을 못 받으실 분들은요. 기회가 두 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네. 저희가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진행할 네, 예정인데요. 예. 12월 5일 목요일에는요. 목동 예스24 중고서적에서 할 예정이고요. 이게 12월 5일 날이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목요일 날 저녁. 서울 목동에 있는 예스24 중고서적이라는 장소가 있나요? 중고서적 판매하는 곳인데 그 다음에 12월 19일은 교보문고입니다. 그날도 목요일이네요? 네.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아, 여긴 상당히 커요. 네. 저 거기서 콘서트 한번 한 적 있어요. 300석. 네, 300석 규모니까 여기는 많이 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목동은 그 수용인원이 한 100석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하간 많이 오셔서 그 미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12월 5일, 12월 19일 둘 다 목요일입니다. 그날 책 혹시 사서 사인 못 받으신 분들 들고 오시면 저희가 밤새서라도 사인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 또 얼굴로 뵙고 또 그 자리에서 뵙는 것도 저희한테 되게 큰 의미일 것 같으니까요. 혹시 시간 되시면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